미얀마 최초의 대규모 한국 상품 전시회인 양곤 한국 상품전이 8일 미얀마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LG와 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함께 5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가해 화장품, 의료기기, 건설 장비 등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영내 특허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대아시안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심판 전문가 회의 설립과 특허 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 간 불필요한 특허 분쟁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중소제조업체 300개사 중 86.3%가 반대한다고 대답했고 13.7%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7일 삼척 상공회의소에서 삼척 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산지 전용 시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 국책사업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금정보상 법제화 등을 건의했습니다.